질문부터. 아 그래요. 자, 가봅시다. 자, 이거는 이동과 관련된 뭐라 그런 건데, 그냥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자, 아니. 처음 거. 자,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to the human spirit than the need to be mobile. 자, 이제 모바일로 들어간 건데, 자, 보면은 이제 처음 부분이 좀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이제 뭐 topic이 나온 게 여기 freedom 여기까지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there's nothing more.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fundamental한 것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면 이 표현 자체는 최상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얘가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이거 하다라는 건데요. Fundamental to the human spirit. 자, 그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 그런 것에 뭔가 to be mobile, 자 뭔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인간의 그런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것보다 더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동하려고 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니들의 욕구 뭐 이렇게 나오고 이동하려는 욕구 다음에 얘가 근본적인 점. 자, 한마디로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런 건데, 자, 이 파트가 딱 주제거지. 자, is the intuitive force that sparks our imaginations and opens pathways to life-changing opportunities. 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자, 그것은 자, 이런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는 자, 뭐냐면 이것이다. 자, 인투이티브 하면은 직관적이죠, 직관. 이것은 바로 직관적인 힘이다. 직관적이라는 거, 당연한 거, 우리가 봤을 때 당연하게 느껴지는 힘이래요. 직관적인 힘인데 스파크 하는 이것이 자 뭔가 스파크 뭔가 불꽃 불꽃을 이렇게 튀겨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극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의 상상력을 스파크 해주고 자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열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이동하려는 욕구가 우리가 이동을 함으로써 상상력이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열어주는데 pathways 어떤 길이죠. 자 어디에 life changing 하면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들이에요. 그런 거에로 가는 그러한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 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이 이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상상을 뭔가 자극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한 뭐 기회를 이렇게 좀 열어준다 그런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병렬이니까 SS. 그래요. It is the catalyst for progress and personal freedom. 자, 그것은 계속 그거죠.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는 catalyst다. 이게 이제 촉매제라고 나와 있어요. 촉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그죠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촉매제인데요, catalyst. 어떤 progress, pro 앞으로 가는 것, 이제 진보 발전이지. 어떤 발전과 어떤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이런 촉매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치 뭐 진보 그다음에 뭐 어떤 자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public transportation has been vital to that progress and freedom for more than two centuries.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예시 파트인데 끝까지가 다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예시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이동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자 public transportation 뭐 대중교통이죠. 예시로 대중교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제 움직임을 주는 거니까 has been 뭐뭐에 왔다. 자 vital. 자 vital이 뭐다? 매우 중요한 이라는 뜻이죠. 저 vital의 그 비타민에서 나온 거예요. 비타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없으면 죽죠. 아무튼 매우 그거 하다 해왔다 대중교통은 vital to 이거에 중요해왔다 그 어떤 진보 그리고 자유 근데 이거 통한 투센트니까 200년 이상 통한이지. 여기서 이제 4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시제를 현재 완료를 쓴 거지. 자 그래요. 대중교통이 예를 들었는데 다음 the transportation industry has always done more than carry travelers from one destination to another.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뭐 운송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이동만 생각하는데 그 이동 이상을 해왔다라고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운송 산업은 항상 했던 자, 해왔는데 이상
뭐 이상을 해왔다는 거. 자, 뭐 이상이냐면 그 어떤 여행자들을 운반하는 거지. 자, 한 장소에서 from A to B. 다른 장소까지. 여기서는 one 쓰고 another 이렇게 쓰는 거죠. 한 장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 다른 장소를 우리가 이제 모를 때, 구체적이지 않을 때. 근데 그거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시로 따지면, 그쵸? 한마디로 그냥 carry 하는 거, 이상을 했다. carry 보다는 좀 더, carry 이상을 했다라는 거고요. It connects people, places, and possibilities. 그쵸? 그것은, 뭐, 사람들, 연결시키는데,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장소도, 장소끼리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연결시킨다. 네. 그러니까, 이것 이상이 이걸 한다는 뜻이지. 그죠? 이거 이상이 이거고. 그러면, 이것보다, 이것도 이건데, 이걸 연결을 시켜준다. connect. 뭐,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네요. 자, 그러면은, 됐지? 자, 쉬고. 그 다음에, it provides access to what people need, what they love, and what they aspire to become. aspire입니다. 대리 교통은 자 제공해 주는데 access 접근 이거에 접근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것 그지 그것에 어떤 이제 그거로의 접근 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되고자 여기 aspire to 있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게 뜻이 뭐다?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라는 뜻이야. 열망하다. aspire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숨쉬다라는 거면 스파이어 말해서 숨쉬는 거고 A가 어느 쪽으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열망하는 그래서 그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 그쵸? 그분 뭔가 이제 그래서 이거랑 접근을 활용한다는 얘기 있으니까 뭐 이거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연결시키는 게 뭐 필요한 것과 뭐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뭐가 되고 싶다는 열망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는데 자, in so doing 자, in doing so랑 같은 건데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약간 결과 feel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예시가 계속 되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가 예시인데 여기는 살짝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또 볼게요 그 결과 이것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인데 It grows communities, creates jobs, strengthens the economy, expands social and commercial networks, saves time and energy and help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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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사가 계속 나오지? 자, 그것은 동사 1번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치?
뭔가 그 지역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치? 막 서로 이제 왕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치.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strengthen, 뭐 이제 강하게 하죠. 경제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expand, 뭔가 이제 확장시키는 거지. 어떤 사회, 그리고, 자, commercial 하면은 상업,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망도 확장시켜주지. 그리고 4번, 5번 얘는 시간하고 에너지도 절약을 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도와준다. 이게 6번 helps millions of people. 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 같아. 그치? 더 나은 삶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더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뭐라고 할 수 있지?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동이, 이제 좋은, 이동의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 뭐 이제 경기를 살리고 뭐 이런 것도 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다 S예요, 그죠? S S S S S 자 잠깐만 있지. S S S S S S S S S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단어 하나 할게요. 자 이거 expand는 확장하다잖아요, 그지? 네, 얘랑 거의 비슷한 거 있지? EXPEND. expand.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여기 E가 들어가면 얘는 소비하다로 바뀌죠? expand. E가 들어가면 소비하다야. 그 expensive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지? 비싼 그거. expensive 이걸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help 뒤에 좀 나오죠? 됐고. 자, 됐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치 크게 뭔가 이렇게 주제 나오고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 나오면서 좀 그냥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단단단